저희가 오늘은 상해 후유장애. 네. 네. 그렇죠. 상해 후유장애 정말 어떻게 보면 흔한 치약이고, 네. 어떤 분들은 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희도 구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네. 정말 이거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말, 힘든, 좀 어려운 치약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브레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해 후유장애 치약? 상해 후유장애의 특약이 이제 사람들이 이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게 장애냐 장해냐부터 맞아요. 이렇게 헷갈려요. 네네. 그러니까 말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네네. 이제 유튜버들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네. 넣어야 가야 된다는 걸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네네. 사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네.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뭐 여러 특약이 있지만 뭐 100명까지 되잖아요. 특약이. 근데 그 중에서 상해 후유장애 정말로 가성비. 맞습니다. 일단 보험료가 질병 후유장애처럼 뭐 비싸진 않고 네. 저렴하면서 정말 좋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거는 상해 후유장애는 우리 보험생님 네. 이게 나이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이마다 보험료가 막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직업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죠. 난다고 보면 돼요. 네네. 안전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점점 더 위험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맞아요. 1, 2, 3급으로 나뉘어지고 그 부분에 따라서 보험료는 좀 많이 차이가 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 쪽을 잘 아신 분들은 거의 뭐 3, 4억? 어느 정도? 아, 두 분은 후유장애 얼마 정도 가입돼 있으세요? 뭐 우리 보험생님은? 저는 1억이요. 1억이요? 아 정직하십니다. 예. 우리 브레인님은요? 저는 4억 갖고 있어요. 4억이요? 네네. 저도 한 7, 8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예전에는 이게 저희 유행이었어요. 설계사분들이. 그래서 막 15억 이렇게 막 같이 넣었거든요. 아, 그만큼 일단 저렴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받기 아무래도 좀 여러가지 확률적으로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상해 후유장애 그래도 오늘은 그 부분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약관의 근거에서 우리 약관을 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제가 예, 보험사님께서 네, 네,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네, 보험 기간 중에 상해로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3에서 100%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장애 지급률을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상해 휴유장애 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네.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관이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암 진단금이나 뭐 뇌질환 진단 금은 가입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네. 근데 장애율 곱하기 보면 이거 도대체 뭐하라는 거야? 저는 네. 예전에 수학이 좀 딸려가지고 제가 우리 그러면 브레인님께서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고가 났다. 네. 사고가 났는데 뭐 여러 부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손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는데 그렇죠. 수술을 네. 했다. 네네. 근데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겼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제 약관에서 정한 이제 퍼센테이지대로 해서 이 보험 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180일 이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알고 계시고 네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네. 생활을 못할 때 네. 그죠? 네네. 포커스가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정상적인 생활 못할 때 180일 이후에 후유장애 진단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의 주치인이 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 차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험팀님 사실은 네. 이제 그 보험금 지급 사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저희 브레인보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주치의가 이제 그 장애 진단서를 해줬을 때 네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장애 진단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치료했던 주치의나 아니면 재활을 했던 네. 그 담당 의사가 해주는데요. 네네. 보통 뭐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네네. 50%다 네네. 그러면 50%의 마진 1억이면 5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 네, 그렇죠. 뭐 20%다 그러면 네네. 1억에서 2천만 원을 받으시는 네네. 거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네. 진단 같은 경우는 보험 청구에서 솔직히 진단비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조사가 나가겠죠. 네. 그렇죠? 네.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계약자나 아니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 사용사를 좀 네네. 이렇게 어떻게 뭐 협력해가지고 네. 뭐 보험금에 멀리 10% 뭐 주겠다는 조건하에 네. 그렇게 해서 많이 고용도 하는데 네. 그냥 저희가 할 수는 없나요? 부인님? 좀 어렵나요? 사실 네. 할 수가 이제 네. 있다 없다의 여부에 대해서 네. 이게 설계사의 어빌리티에 따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네. 이제 우리 이제 그 정말 범위도 너무 넓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손목으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4분의 1이냐 뭐 그렇죠. 2분의 1이냐 4분의 네. 3이냐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얘를 측정하는 기준이 또 각도를 또 그게 맞아요. 손가락도 있고 맞아요. 있고, 네. 거기서 이제 구분하는 기준은 총 그렇죠. 세 가지로 나눴지만은 그렇죠. 각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거기를 예. 맞서 싸울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브레인 보험이 외에는 솔직히 다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전문적인 의학 용어도 필요하고 또 네. 보험설계사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제 보상과 직원이나 이런 손해사용사를 정말 이용해가지고 좀 고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의사님 선생님께서 뭐 20%다 이렇게 해도 솔직히 이게 순순히 안 주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네. 네. 보험회사에서 세 번, 네 번, 막 다섯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과연 이 금액 어떻게 보면 깎는 거죠. 맞아요. 그 지급료를. 그거 툭 하면은 의료자고. 우리가 제3회 기간에 한번, 네. 유착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가 나왔으면, 20% 거의 안 나와요. 맞아요. 뭐 15%, 10% 거의 깎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진짜, 우품이다, 정말로. 네. 이게 왜 그게 참 안타깝냐면은, 네네. 아까 이제 저 보호막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네. 보험료가 싸지 않습니까? 네네. 보험료가 싼데, 금액을 크게 수령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받았는데, 네네. 나는 보험료를 많이 줘야 돼. 네네. 이렇게 하면 손해사상자들은, 어쨌든 그걸 많이 깎음으로써 베네핏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실적인 거예요, 걔네들은.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다른 특약에 비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가장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그거 같아요. 일단은 이제 수술을 보통 한 다음에 장애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한 의사한테 이제 장애 진단서를 받으려고 해도 네네. 실제로 이 의사들이 쉽게 써주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재활을 한 의사한테 받으려고 네네. 해도 네네. 이 재활한 의사들은 수술한 의사한테 받으세요라고 그쵸. 하는 경우가 네.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서로 떠밍.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수요장애를 받으시려면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어쨌든 이걸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것 자체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 예, 이거 자체가 좀 일반적인 수술비나 진단비보다는 훨씬 더 좀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거예요. 약간 분쟁의 요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 이마트 가면 네네. 예를 들어 뭐 음료수 산다 그러면 네.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뭐 배추 한 포기 사도 네네. 그게 솔직히 서로 밀당하잖아요. 만약에 5천 원에 담으면 아예 좀 네. 싸게 해줘요. 뭐 3천 원, 2천 원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뭐 정액형 뭐 진단금이 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20% 불러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고자 원하는데 그 보험사는 계속 깎으려고 하는 거고 맞아요. 서로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중간에 뭐 교통사고 합의금처럼 네. 조율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조율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지식을 아는 뭐 손해사용사나 주변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개입을 해서 서로 보험회사와 싸워가지고 보험금을 네.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손해사상사를 네. 끼지 않고는 네. 조금 이제 정확한 금액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힘들어요. 제한사항이 네.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네. 설계사분들이 그거를 다 하기에는 네네. 이 휴유장애 부분은 사실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휴유장애를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장인 분, 정말 유능한 손해사장인 분을 좀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유능한 손해사용자도 중요하고요. 네. 일단은 보험금 청구하면은 그 보험사가 실제 사례인데 네. 일단 몇 번씩 갔다 왔다 해요 병원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수술을 잘했는데 뭐 장애 지급률을 이렇게 써줘야 돼?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자기만의 좀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수술해도 아 난 정상으로 나왔는데 네. 그러면 약간 장애 지급률이 높아야 보험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도 잘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일단은 한번 써주는 건 괜찮은데 네네. 보통 우리 이제 고객님들이 상해 휴유 장애를 한 군데만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사업 있으시고 뭐 18억 있으신 분들은 네네. 두세 개 회사를 다 가입을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담당자들이 의사를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명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해요. 네, 피곤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하지 않으려고 예, 하죠. 의사님께서 잘 안 써주려고 하고요. 써줘도 네. 나중에 그 보험사에서도 그 고객한테 네. 보험 사기처럼 몰고 와요. 네, 진짜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데는 그래요. 실제 제 경험도 있는데 네. 보험금 받기 위해서 예, 의사님 몇 번 만났는데 색안경을 끼더라고요.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그 보단가 직원들 맞아요. 나와가지고 네. 아, 저 사람 중복해서 여러 개 가입했는데 막 이렇게 받으려고 네. 좀 제대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네. 얘기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네. 사실 이 상해 휴장의 특약 자체가 그냥 뭐 진단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뭔가 수술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적어도 6개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6개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시거든요. 맞아요. 고객님들이. 왜냐면 6개월 만에 영구장애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맞아요. 이게 일시장애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5년장애, 뭐 6년장애, 일시장애일 경우에는 진단금이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구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뭐 관절이나 골절 같은 경우는 네. 뭐 6개월 이후에는 네. 가능하실 수 있지만 네. 그게 뭐 시력이라든가 뭐 이런 네. 부분이 되어 뭐
뭐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게 와버리면은 네. 이거는 뭐 2년, 3년 이후에도 이제 완벽하게 연구장애라는 진단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네. 있는 특약이시거든요. 네. 네. 한시장애라는 거를 딴지를 거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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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싸워야 될 그렇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손해사장님들은 이거는 한시장애다. 네, 네. 연구장애다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서 계속 깎는 네.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그 전에 이제 뭐 보험 입문한 지 저도 한 15, 16, 17년 좀 됐는데 초반부터 저도 이제 상해우장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일단은 실제 경험이랑 솔직히 틀리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80 이후에 보험 청구하는데 네. 이게 또 바로 나오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한두 달 걸리도 있겠지만 그건 빠른 거예요. 네. 진짜 2, 3년 걸린 사람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계약자 입장에서 합당하게 보험을 못 받아서 이제 법원으로 이제 네, 법정 소송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왜, UFC의 정찬성 선수라고. 아,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예전에 보험회사에다가 뭘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후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험회사에서 돈 받는 게 네. 2년이나 걸렸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진짜. 경우도 있다. 네네. 진을 빼죠 진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그 보험회사의 관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보험사 거의 그러잖아요. 후회장이뿐만 아니고 뭐 합의금도 그렇고 네. 이 정도 받고 그냥 떨어질래 아니면은 뭐 니네가 네. 알아서 해. 어떻게 보면 네, 갑질하니 갑질하니까 네. 아 정말 후회장이 얘기하면서 항상 보험회사 싸워야 되겠다 그런 스트레스 맞아요. 그걸 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뭐 네. 6개월이 지났건 1년이 지나서 네네. 이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서 네네. 어쨌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절대 그냥 주지 않잖아요. 계속 그쵸. 말씀했듯이 일단은 그렇죠. 손해사정인이나 거기 조사자가 조사를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예, 뭐 동의서라든가 이제 뭐 지연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사인을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 이 후유장애는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하면 네네. 예 나중에 지연이 돼도 이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안 써주면 못 받기 때문에 네네. 우리 고객님들은 결국은 왔을 때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험사님 모르는 게 참 없으시네요. 진짜 보험도 잘하시고 진짜 맞아요. 말씀도 네네. 잘하시고 외모도 축조하시고 진짜 아유, 다 완벽합니다. 진짜. 아니, 자 그러면 우리 브랜님 그러면 이 상해우장에는 회당 지급을 받는 건 우리가 수술비 보험도 막 매 회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도 그럼 사고당 지급을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고당 지급을 받는 게 맞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고가 예를 들어서 손목에 두 번 다쳤습니다. 네네. 그리고 장애가 두 번을 발생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심해 두 번째 사고 심해졌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앞서 받은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제 두 번은 받는다. 네네. 대신에 같은 부위일 때는 이제 이제 장애 를 받았을 때 그렇죠. 남은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는다. 이렇게 네. 정리를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해 후유장애로 받을 확률이 우리 군대 갔다 오면 또 네. 이게 추구하잖아요. 그때 네. 뭐 뒤에 맞아요. 뭐 십자인대 파열, 네. 여러 개 아니면 넘어져서 뭐 무릎 수술하는 네. 경우 맞습니다. 아니면 인공관절 젊은 사람인데도 인공관절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또 흔한 질병 중에 질병이나 상해 중에 디스크도 있고 근데 맞습니다. 디스크는 솔직히 퇴행성이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기여도 상해에 의한 기여도는 그렇죠.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요즘은 잘 안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가족이 이제 그 허리 디스크 수술로 세 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핀까지 엄청나게 받아서 나라에서 장애 등급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후유장애를 못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 네.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해가지고 나는 디스크 받았다. 근데 거의 다 보면 퇴행성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은 네. 이게 디스크가 나오는 이 얇아진 부분이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여도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제 당연히 정당하게 좀 이제 정당한 부분 될 수다 그렇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너무 좀 심하게 따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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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상해가 생겼게 펴져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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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네. 네. 우리가 보면은 장애 판주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신경기 네. 쪽은 네. 우리 브랜님 어떻게 좀 그전에는 검사를 했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네. 좀 이게 사실 이건 진짜 보험회사 완전 꼼수인데요. 네. 네. 꼼수? 네. 아, 꼼수가 한두 개는 아니죠. 맞아요. 아 진짜. 근데 이거 좀 가만 안 놔도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심각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신경계통 질환이 이제 네. 질환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뇌를 다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뭐 편마비가 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증세가 올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를 판정하는 기준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네. ADLS 평가표라고 네. 일상생활 관련해서 아. 제한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험금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이제 극심한 장애를 네. 제외하고 네, 뭐 경미한 장애를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길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10에서 뭐 50 많아봐야 50% 정도 네네. 네, 뭐
나머지 진짜 심한 거 제외하고요. 그렇죠.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편마비를 말씀드렸잖습니까? 네. 그러면은 각각 부위에 대한 장애율 이제 더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은 뭐 많겠지만은 예를 들어 편마비면 여기도 불편하고 여기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100%가 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50%를 받는 것과 네네. 100% 이상을 받는 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인지를 하시고 네네. 사실 이런 분들은 부분들은 질병 후유장애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네. 좀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